오늘은 종이비행기 25m 걸리는 마을비행기를 접겁니다. 한층 종이비행기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피신 다음 생기삼각형을 한번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꼭지점과 꼭지점을 만나게 접어주세요. 하고 뒤집어서 가운데 점을 20을 돌려서 이게 접힙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하나를 넘기시고 여기 있는 이쪽 하고 이쪽 3분이 이쪽도록 접어주세요. 하고 이쪽을 넘겨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여기까지 접으셨으면 여기 앞에 부분을 다듬고 여기 이 선에 맞춰서 접으세요. 하고 여기 5선까지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한 곳을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1번 줄이고 여기 2번 줄이면 2번 줄에 삼각형을 넣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꽉꽉 다듬어 주신 다음 알갤이 지울 건데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을 펴서 여기에 딱 맞도록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접어주세요. 자, 여기 피신 다음에 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똑같이 반대쪽도 그리고 이쪽 틈 안에다가 삼각형을 넣어주세요. 하고 테이프가 5개 필요합니다. 한 장 뜯어서 여기 붙여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하나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가운데를 넣으시고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딱 맞게 해서 테이프를 하나 넣고 테이프를 하나 넣고 꽉 다 눌러주시고 아 여섯 장이었네. 일단 뭐 여기 뒤에다가 한 장을 붙이고 여기에서도 하나를 붙입니다. 똑같이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러고 잘 날리려면은 60도 각도로 야구공 던지는 것보다 살짝 발 앞으로 내던지시면 됩니다.